네, 하민이가 진짜 일취월장했어요. 음악 어빌리티가 정말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.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왜? 네. 형이 옆에 있기 때문에. 형은 지금 기다렸죠. 아, 조금. 원래 반비형이었으면은 형 내 얘기 좀 해줘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.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부터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. 네네네. 그 하고 마지막에 살짝 붙이는 느낌, 곁들이는 느낌으로. 곁들이는 느낌으로. 내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또 반비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네. 우리가 또 그쵸? 관상을 관상. 지난 방송 때 관상. 같이 관상을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맞아. 또 이제 반비형이 이제 또 후에 노후에 되게 잘 될 거라는 평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버블 이름도 최 대표님으로 아 바꿨어? 바꾸셨더라고요. 재밌게 사시네. 최 대표. 근데 난 푸사가 너무 귀엽던데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? 봤어? 왜 안 나 안 못 봤지. 네, 최 대표님 관심이 별로 없어 사실. 아니 뭐 대표를 하든 팀장님을 하든 상관이 없어. 마음껏 하시라고. 관심 없어요?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 진짜 관심 없어요? 네. 아니 보기 좋아요. 재밌게 사시는 거. 아 그리고 또 썰 풀 게 있는데 저희 작곡지 작업할 때 아 노아 형이 자꾸 저를 놀래키세요. 아 왜 자꾸 그 노아 이거요? 그거를 갑자기 작헌으로 혼자 잡으셔가지고 네, 되게 저를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네. 아 자꾸 놀리시더라고요. 네네. 아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. 그거 하고 되게 뿌듯해하시고 한 10분 동안 웃으시는데 야 너 진짜 놀랐어? 이러면서 형 진짜 놀랐어요. 그러니까 야 너 평소에 안 놀랐는데 왜 놀랐어? 아니 형 놀랄 수도 있죠. 야 그거 오케이 이러면서 그거 사실 저 작년인가 옛날에 한번 당했는데 저는 한번 놀라면은 진짜 심장이 빨리 뛰어요. 약간 아 진짜로? 빵 이렇게 놀래키면은 근데 엄청 놀라가지고 그때 노아 형이 놀래키고 막 똑같이 웃었어요. 근데 제가 막 하다가 진지하게 말했거든요. 형 저 진짜 놀래키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아 그래? 괜찮아? 형 진짜 다음부터는 진짜 놀래키지 마세요. 아, 알겠어 하고 안 놀래키시더라고요. 아 나는 그렇게를 못하겠어 뭔가 약간 뭔가 그렇게 하면은 형 혹시 상처 받으실까 봐. 내가 상처받았나? 아, 진짜 아 진짜로 상처를 받았구나. 아, 네, 진짜 상처 타격을 받아가지고. 아, 네.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저희 수장님이 아 회장님이구나 이제 회장님이 이제 뭐 놀래키면은 그냥 솔직히 약간 리액션 하는 것도 있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저번에 처음에 놀래켰을 때 1탄에서 제가 저보고 야 근데 놀래켰는데 왜 이렇게 리액션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해드려 웃음을 드려야 되겠다. 아, 그래가지고 이것도. 이번에 한번 한 톤 높여서 네. 오 이렇게 아 프로 방송인이죠. 그랬더니 되게 좀 야 야 왜 이렇게 놀라? 아 앞으로도 많이 놀라주세요. 네. 오케이 오케이 많이 놀라주시고. 오케이 오케이. 아, 근데 그래. 놀라는 거 이야기하니까 저는 놀래키는 거 잘 그거 하긴 하는데. 넌 많이 놀래키잖아. 근데 제가 많이 놀래켜요 사실.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러니까. 또 아 저희 뚝스분 네, 뚝스분들 맨날 놀래 빠우 이렇게 맨날 놀래키거든요. 근데 아까 전에 그 오디오 컨텐츠 너무 놀라셔가지고. 막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어 진짜 죄송해요 사과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며 오늘 또 아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약하게 놀래켜야겠다. 아 이게 또 거울 치료가 됐네요. 네 가만히 있다가 빠우 이렇게 놀래. 근데 깜짝 놀라긴 하겠다. 네 그냥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야 근데 노아 형 그림 그린 것도 봤어? 아 네 봤어요. 야 얼마나 재밌으셨으면 그림까지 그려가지고. 그거 뭐 되게 잘 노아 형은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 그 편집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 형인데 그래서 자막 보면은 네. 글씨체가 조금 약간 뭔가 어설픈 느낌이 아니 형 그래도 노아 형은 지금 잘한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. 너무 그렇게 말하시면은 난 지금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하면 아, 더 잘해진단 말이야. 형 블루칙 잘해지듯이 아, 그러면 서운해. 아 또 형이 완벽주의 있어가지고 에이. 이런 또 피드백들을 들으면은 작업 러프한 작업 그런 거 하러 갔어요. 그냥 놀 겸. 근데 이제 피자를 먹재요. 형이 고민했어요. 야 제육볶음 먹을래? 피자 먹을래? 했는데 근데 이런 날에는 피자 한번 먹어야 되겠다. 그냥 터트릴 생각으로 위를 아 네. 아 오늘 진짜 한번 그냥 끝장을 보자. 네. 이런 느낌으로 갔어요.
근데 또 피자 사이즈가 진짜 엄청 컸어요. 그래서 제가 네. 그 버블에 그 측정 어플로 재가지고 그거를 플리들한테도 말해줬는데 네. 내 기억으로는 세로가 가로가 24였고 막 이랬던 거 같아요. 오, 그, 어머, 그러니까, 그런 건데 어, 이만한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 많이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세 조각 먹은 예준이 형이 이제 두 조각 먹고 나서 네. 한 조각 이제 본인이 먹어야 될 게 한 조각 남았는데 네. 약간 한 20초 정도 고민하시더라고요. 아, 어떡하지? 그러다가 아 먹자 했는데 다 드시더니 갑자기 딸꾹질을 어, 와, 잘 먹었다 가자 했는데 아니 그러시더라고 진짜 아,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아, 센 척 했다고 아, 그래가지고 아예 소화가 안 된대 갑자기 작업하려고 했는데 어, 얼마나 컸길래 네. 진짜 아, 컸어 그래요? 나도 그때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세 조각 반을 먹었어 아, 예준이 형 세 조각 반이면 어. 엄청 큰 건데 근데 엄청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. 나도 좀 힘든 거야 앉았는데 배가 이렇게 차가지고 네. 뭐 근데 작업 끝나니까 센 척이 아니고 여러분 작업 끝나니까 또 사발면 하나 땡기더라고요. 어 형은 어떻게 이게 센 척이 아니야? 아까 초밥 봤잖아요. 뭐가 들은? 아 아까 전에 초밥을 먹었는데 제가 미리 먹었어요. 한 10분? 10분 정도. 정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먹고 거의 아 딱 다 먹을 때쯤에 이제 은호 형이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야 물 한 잔 마시고 딱 보니까. 다 먹어 있는 거예요. 형 초밥 마셨어요. 초밥 어떻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냥 주먹밥으로 한 번에 먹어? 어떻게 이렇게? 아, 근데 왜 다 그러지? 아니 노아 형도 나 삼각김밥 네. 그때 편의점 먹는데 네. 이제 먹 좀 작은 거 있잖아요. 작은 거. 네, 네. 근데 그거는 그냥 금방 먹잖아요. 형이 한 입, 두 입, 세 입 이렇게. 아 진짜 한 세 입 정도에 먹은 것 같은데 네. 노아 형이 이제 자기 삼각김밥. 형은 큰 거였어요. 네. 렌지 돌릴 동안 30초 돌렸거든요. 네. 다 먹었죠. 근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옆에 보더니 어디 갔어? 이, 뭐야? 너 주머니에 숨겼어? 삼각김밥을 주머니에 숨겼니? 왜 이렇게 배 주머니에 숨기긴 했죠. 어떻게 아, 그래서 너무 잘 먹으니까 또 보기는 좋습니다. 아 근데 진짜 그거는 초밥은 양이 적더라. 아 진짜 솔직히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한번 먹으러 뵙고 싶어. 오셔야죠. 어. 저 먹는 걱정은 이제 네. 버블에서 걱정을 가끔 하시더라고요. 너무 많이 먹어서? 아니 아니.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밥 안 먹었을까 봐 걱정한다고 그런 이제 플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뭐 플리 분들 항상 걱정하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네. 다 딱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아 근데 진짜로. 진짜 걱정 우리 둘은 걱정 안 하고 아시고요. 노아 형 좀 걱정해 주세요. 아, 노아 형은 네. 너무 안 먹어. 노아 형은 너무 안 드셔가지고. 네 노아 형 진짜로 그 네. 삼각김밥 큰 거 먹을 때도 너무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내가 보면서 답답했어. 아 저거를 그냥 공주님이죠. 진짜 공주님. 젓가락으로 먹더라고 삼각김밥을. 젓가락으로 먹냐? 몰라. 어어어 다음은 뭘까요? 오버하지 말고 빨리 알려주세요. 오버워치입니다! 네! 사실 오버워치... 오버워치, 오버하지 말고 오버워치 말고 네네네 아 이런 거 역시 이런 거 좋아하시고 나 써먹어야 되겠다. 아 사실 제가 아는 뭐 오버워치 뭐 저 알지도 못하지만 네. 저는 뭐 애플워치 정도밖에 모르거든요.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네. 너무 어지러워 보이고 되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임 아닌가요? 아니 전문가라기보단 이게 진입 장벽이 좀 그러니까 네. 완전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그래서 그 하민이랑 원래 연습을 좀 하려 했는데 네.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며칠로 이건 안 되는 게임 이거 아, 왜냐하면은 네. 너무 맵도 많고 맞아요. 막 힐팩 위치랑 뭐 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. 상대방 스킬 쿨타임까지도 심지어 신경 써야 되고 네. 스킬이 어떤 건지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아, 이게 되거든요. 굉장히 그래서 그냥 전체를 봐야 되는 게임이군요. 제가 그 피파 한 판도 안 해보고 하민이랑 그 했을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느낌으로 오늘 하민이 가면 되겠다.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지고만 있지는 않겠다. 아,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오늘 이제. 좀 섭외를 좀 했습니다. 또 우리 뚝수 분들 중에 맞아, 맞아. 이 게임에 아 섭외를 굉장히, 했어? 네 높은 레벨을
그 달성하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. 아 맞아 맞아. 아 그랜드 마스터가 있대요. 그랜드 마스터 중에. 근데 마스터. 내 우리 팀이 아니래. 난 진짜 말이 안 돼. 어떻게 이겨? 아, 형이 있는데. 아니 난 그랜드 마스터는. 형 오늘 장비까지 다 들고 왔는데. 아 맞아. 오늘 이거는 말 안 할라 했는데 제가 오늘 진짜 진지하게 하려고 네네. 오늘 각 좀 잡고 하려고 제 장비 있잖아요. 네. 144Hz 모니터 그리고 게이밍 마우스 저 쓰는 거 있거든요. 네, 진짜 가져왔어. 그거 가져와가지고 게이밍 키보드까지 가져오려다가 네네.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. 아 오버워치인데 또 오버하시죠. 아. 그래서 안 가져왔고요. 자 게임을 좀 설명을 또 모르는 플레이분들이 많이 계실 맞아요. 것 같아서. 맞아요.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. 난생 처음 해봤는데 그러니까.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자 오버워치 게임이란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하이퍼 FPS 장르의 게임이에요. 하이퍼 FPS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막 화면 전환도 많고 게임이 이렇게 되게 어지럽다고 느낀 게 네네. 이제 일반 FPS들과는 다르게 막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고 막 공중에서 막 싸우고 그렇죠.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그런 걸 이제 하이퍼 네, 그래가지고 그 게임이고 자 일단 멤버 구성은 네. 오버워치 1이 또 있었는데 그때랑 좀 달라졌어요. 지금은 네. 좀 게임에 원래 3대3, 아 6명 대 6명이었어요. 6대6? 지금은 5대5로 바뀌었고요. 오버워치2는. 그리고 승리 조건 오늘 할 거는 자 점령전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. 그거는 저도 서든어택을 해봤기 때문에. 아하, 그런 느낌 맞아요. 점령지를 빼앗겼다. 점령을 하는 거예요. 목표 지점을 탈환하라. 맞아요. 네. 그런 맵들을 할 건데 똑같아요. 그렇게 점령을 하면 돼요. 잠깐만 세팅. 아, 자 이렇게 지금 약간 TV에서 본 것 같아. 이런 약간 아, 게임 월드컵? 근데 스킨이 없어가지고 진짜? 별로. 네. 아, 스킨이 있어야 되는데. 관전자 옵뚝스 누구야? 오버워치 뚝스. 자, 가볼까요? 지금 아까 뭐 뚝스 3이셨나? 그 6이셨나가 아마 그랜드 마스터라는 레벨이셨던 것 같고. 와 오지마! 근데 저 괴물 같은 사람도 뚝수예요? 어디 갔어? 한조? 아아아 도어너 하지마! 나이스! 진짜 진심으로 하네요. 연습 게임인데 말이야. 나한테 왜 이래요? 여기 채팅 치면 왜 보이나요? 왜 이래 왜 이래 왜 안 보이네 뭐야? 아! 형 저 마우스 이제 켰어요. 아 이제 킨 거야? 네. 오케이, 이거 하이퍼 오케이. FPS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좋다. 뚝스가 웃는데. 힐러? 네. 저 힐러 잘 해가지고. 형 그럼 나는 이거 윈도우 브레이커? 아 위도우 메이커. 아. 예. 네. 수비하러 가셔야죠. 이분은 수비예요? 아니. 지금 너가 수비하는 입장이야. 우리가 공격하고. 지키는 입장. 어. 이거 나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? 내 화면? 스파이더? 봐봐요. 스파이더맨 나 1벤 됐어요.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. 오! 나 잘하는 것 같아. 나이스. 내가 여기 있을지 아무도 모를걸? 내가 알지? 봤어 내 거. 아니야 안 봤어요? 오! 나 3킬! 맞죠? 아 정말 나만 잡으려고 하네. 와! 나 잡지 말라고! 디아! 아! 뚝스 치에 누구야? IP 추적해야겠다. 뚝스 치 이름 기억했어요. 졌네요? 뚝스3! 뚝스3! 뚝스3가 그랜드 마스터인 것 같아. 우와! 챙겨내기 대박. 우리 팀 아니에요? 맞아 맞아. 최고의 플레이. 8킬? 은호야! 나랑 3킬밖에 차이 안 나. 나? 아니 뚝스3 아닌가? 맞아요? 저 5킬 한 거 맞아요?
나 재능이 있는 것 같아. 위도우 에임이 좋은 것 같아. 그래요? 아 혹시 내가 써준 수면도가 있어가지고. 자 지금부터 에이요. 시작합니다. 은호 형은 지금 와 8킬입니다 혼자 지금 1대1 달리고 있어요. 잘하시네요 형. 수비가 어려워. 수비 어려워. 자리를 잘 잡아야 뭐야? 돼. 이분 신 아니야? 제냐타라는 캐릭터인데 힐러인데 네. 내가 많이 하는 힐러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네. 딜러로도 엄청 좋아. 어, 엄청 뭐 이렇게 뭐 이거 노아 형 아니야? 노아 형? 와 노아 형 아 이거 네. 여러분 재밌어요? 나 어느, 너무 나 너무 게임만 하는 어느 거 어느 때보다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은호 형이 아 나 너무 게임만 하나? 아, 말을 너무 게임 열심히 해요. 와 뚝스 쓰리 진짜 잘한다. 멋있어. 와 나 8킬 0 데스. 자 2승 2패입니다. 네 이렇게 2승 2패인데 네네. 자 막 마지막 한 판이 남았나요? 그럼? 마지막 한 판이죠. 네 네네 이제 마지막 한 판인데 자 이제 여러분 좀... 뚝스 쓰리가 그랜드 네. 마스터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하시네요. 이거를 네, 봤는데 진심으로 해야죠. 네. 또 형 진심으로 이렇게 모니터까지 다 가져오셨는데 마지막 판 하고, 판하고 또 아쉬우면 또 몰래 지금 막판하고 보너스 뭐, 게임이 있을 수도 있죠. 뭐 1대1로 뭐 이런 것도 하고 아 뭐 그런 것도 좋죠. 뚝스원 나이스! 어 아, 왜요? 우리 팀 이겼구나. 아 3판 우린 공격 안 했잖아. 5판 삼성 오케이! 나이스! 우리 팀 공격 안 했잖아요. 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? 한 명 남았어. 야 그렇게 따지면 그거 아니야? 뭐야 뭐야 공격, 수비 공수, 너, 공수 한 게임을 1점으로 안 하지 않았나? 공수로 1, 1 하지 않았어? 아니요 아유 그랬던 거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맞죠? 플리어 여러분 맞죠?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공격 한 판, 수비 한 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? 그래요? 아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난 다 몰라서 그래 알겠어 알겠어, 알겠어. 나 아무것도 모르고 졌잖아. 이거 봐. 아... 근데 형 공격이 너무 유리하지 않아요? 아 하민이 유비가 어렵긴 해. 나 이거 소질 있는 것 같아. 어? 뚝스 3이랑 은영의 뚝스 3이랑 아 제가 아, 그랜드 마스터님이랑 형 오른쪽 봐봐요. 어 형. 예준이 형 왔어요. 예준이 형 왜 왔지? 아... 그러면은 자 은호 형이랑 하는 거 나 구경 한 번 해. 나 너무 어지러워. 네 1대1로 아 뚝스 3 우리 우리가... 팀 우리 뚝스 분들한테 밥 내가 사야 되겠다. 나도 우리 팀한테 오케이 같이 한번 밥 먹으러 오케이,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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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PC방에서 밥 먹을까? 오케이 아? 컵라면에다가? 어 나쁘진 않아. 네 나쁘진 않아요. 오버치 하면서? 나쁘지 않다. 예준이 형 왜 왔어요? 아 뚝스 3이랑 어떻게 이겨? 아, 뚝스 3 그랜드 마스터인데 저는 네? 아 보러 왔어요 그냥? 저는 힐러입니다. 밥 먹었어요? 예준이 형 밥 먹었대요. 자 네네. 지금 이제 그랜드 마스터님께서 연결 중이어가지고 아니 그랜드 마스터 이거 너무 진심으로 해 진짜 네. 아니 봤는데 네 지금 PC방 가 계세요 지금 PC방에 가 계세요. 네, 네. 아 진짜 진심으로 하셨어요. 아니 내기를 걸어서 저희가 밥 내기를 걸어서 밥은 어쩔 수 없죠. 저희 우리 이 회사 특수분들이 대부분이 오버워치를 다 잘하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우리 회사 게임 회사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게임을. 엄청 잘해요 진짜로. 오케이. 뭐야? 지로? 뭐야? 왜 승리했어? 뭐야? 봐주시는 건가요? 끝났어요? 나 못 봤어. 뭐야? 이긴 거 아니야? 어 PC방 그 시간 다 달았나 보다. 에이 무슨 그랜드 마스터신데 힐베만 빠졌죠? 오. 오! 오케이! 아! 스킬이 다 에이, 빠졌잖아. 어. 어이!
좋습니다. 네네 필. 아!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. 진심으로 잘하시는 분이야. 네, 아 진짜로 엄청 잘해요. 이게 느껴져요. 네, 달라요 달라. 나랑 상대할 때는 너무 다르죠. 아이 비슷해? 와! 나이스! 나이스! 아 리퍼인데 파라야! 아 진짜 이거 못 잡아. 와 방금 시프트 눌렀는데. 와 진짜 빠르다. 미쳤어요. 잠깐 고개 숙인 사이에 끝났어요. 아니 아 됐다. 아니, 사운드가 진짜 안 들려요. 여러분 이게 핑계대는 게 아니고. 네. 아, 뒤에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있는 줄 몰랐어. 저도 있는 줄 몰랐네요. 아직 뭐 안 했는데. 키콩 아니야 진짜? 이거 미러전 한 판 가능한가요? 마지막? 오케이 그, 마지막으로 그 이거 모드 있나요? 미러전이 찐실력이야? 미러전이 이제 같은 캐릭터로 하는 거. 아~ 방금은 이제 그게 찐실력이지 그럼. 그렇게 맞지! 오늘 피부 되게 좋다. 고맙습니다. 게임하면서 찐막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안 믿기로 했거든요. 나이스 나도 미스턴 요 와우 오 갔다. 아! 어 무승부야. 와! 오! 오! 와! 무승부예요. 아 재밌다. 진짜 충격적이긴 하네. 아 근데 뚝스3가 좀 봐주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. 느껴졌어 방금. 뭔가 약간 일부러 맞아주는 느낌이. 그래요? 어... 아닌 것 같은데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? 것 같은데? 네. 오케이. 제가 볼 때는 네 로드 오그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부터 출근하셔가지고 피곤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댓글에 저 봐준애 나왔습니다. 봐준애. 아 진짜인가? 봐주면 어때? 이기기만 하면 되지. 그럼.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나이스. 아, 신기한데. 오늘 또 우리 플레이브의 야, 뭔가 이긴 게 맞지? 이긴 거지. 네. 네. 저희 플레이브의 자존심을 지켜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나이스. 이준이 형 부모님께 한마디 하세요. 어머님께서 네. 아마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. 네, 네, 네. 모든 방송을 다 보고 계신데 네,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. 나이스. 올해는 효도를 꼭 하고 싶어서. 아, 네. 또 새해에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플리 여러분들께도. 플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. 네. 네, 네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